기획뉴스 UAM 미래를 열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순서로 대한민국 최초의 관광형 UAM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구상과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KCTV 김승철, 김현송 특집 제작팀이 전해드립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SK텔레콤과 업무협약을 맺고 UAM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관광형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업 유치와 관련 학과 개설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UAM 드림팀이 제주 UAM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여 국내 최초 나아가 세계 선두권에 설 수 있도록 협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업무 협약 이후 후속 조치도 하나둘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UAM VR 체험관을 만들어 UAM을 타고 제주를 여행하는 간접 체험관이 들어서는가 하면 최근 열린 UAM 컨퍼런스에서는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실체가 처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제주공항에서 성산항까지, 성산항에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운항하는 노선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18개 버티포트를 건설해 제주도 전역에 대한 UAM 노선 운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티포트 시설에 대한 규모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계략 설계 도면과 조감도 제작을 통해 향후 진행될 버티포트 건설 과정에 대한 기간 단축 등 선제적 대응과 나아가 버티포트 산업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형 UAM 상용화를 시작으로 공공형, 교통형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2040년 UAM 관광형 수요는 36만여 명, 응급 수요 15,000여 명, 교통 수요는 160만여 명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형 UAM 산업에 기대가 큽니다. 제주도의 UAM은 관광이라는 목적, 관광의 수단으로서 관광을 제공해 위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좋고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신기술에 대한 그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고 또 빨리 IT의 변화 또는 기술 변화에 맞춰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객관적으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높은 그런 나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 모빌리티, 교통수단으로서의 에어택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성과 소음 문제 검증과 함께 버티포트를 포함한 여러 인프라의 체계적인 시설과 운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제주 상공을 안전하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항공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 특례도 과제입니다. 새로운 미래 교통수단, 그리고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위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에 도전하고 있는 제주도의 미래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내외 수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현장을 촬영하고 취재한 KCTV 특별기획 UAM 미래를 열다 특집 프로그램을 내일 첫 방송합니다. KCTV 뉴스 김현송입니다.